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들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자, 사무엘 상하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 우리는 두 유명한 왕을 만났습니다. 사울과 다윗이었죠. 사울은 비극의 왕이었고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성경 열왕기 상하가 시작됩니다. 열왕기 상하는 여러 왕들에 관한 기록인데요. 솔로몬을 시작으로 해서 40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가르침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열왕기상 1장, 2장, 그리고 3장인데요. 열왕기상 1장은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자들 중 하나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살아있을 때부터 평소에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과 또 아비아달 제사장까지 포섭을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항해서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힘을 합해 다윗 왕을 설득하죠.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하여 왕이 됐다고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신하들을 불러 지금 당장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지시를 합니다. 그 결과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고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의 죽음과 그리고 반역자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에서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다윗에게 반역했던 자들을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압과 시므이를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대항해 반역을 했던 아도니아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팝니다. 죽을 짓을 합니다. 다윗의 후궁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선왕의 여인을 취하는 것은 아직도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은 제목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죠.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유명한 일천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일천일을 계속해서 매일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솔로몬의 경우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 일천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천번의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든 아니면 원래 솔로몬처럼 천 개의 예물을 드리든 사실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죠.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는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다 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죠.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요청을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달라고 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죠.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서로 내 아이라고 주장하라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서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그런 재판입니다. 보니까 가짜 엄마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라도 나누어 달라 했고 진짜 엄마는 자기가 포기할 테니까 아이를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드라마 성경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됨이냐? 네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청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의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키어서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야가 이런 말을 하였은자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야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야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지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야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심의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총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뭅니라. 3년 후에 심의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심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심의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제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솔로몬의 그 재판에 등장하는 두 여인을 보면서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가짜에겐 사랑이 없고요, 진짜에겐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공평과 정의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공평과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은 여인을 비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덜 먹이며 공평과 정의를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사실 가짜였습니다. 겉으로는 공평과 정의였지만 속으로는 이기심과 탐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분별을 잘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짜 정의, 가짜 공평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그 열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든 말든 공평과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교회가 죽는 것을 볼 바에야 차라리 내가 포기하는 사람이 진짜인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공평과 정의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사랑에서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랑에서 나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적 치유 성경 공부와 공동체 성경 읽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이 코로나 위기 재앙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이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대강절에 가져다 주시는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무너졌던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투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키모테라피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육적인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터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일터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다시 회복해서 다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터와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사랑을 놓고 기도합니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만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사랑으로 거짓과 진짜를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솔로몬의 재판에서 가짜 거짓 엄마에게 속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고 우리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적 지혜 성경 공부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적 치유 성경 공부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밀한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이 어려움, 이 코로나 재앙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강절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아이와 교회에 오시옵소서. 이 대강절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하나님 키모테라피 받고 있는 분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암세포가 떠나가고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병들었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더욱 크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